요즘엔 외식보단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때가 더 많다 보니까 분리수거함에 배달 음식 용기가 많이 쌓였어요. 일회용 그릇들을 버릴 때 깨끗하게 물로 헹궈서 버리는데요. 양념이 강한 몇몇 음식들은 아무리 여러 번 헹궈도 용기에 그 흔적이 남더라고요. 이 상태로 재활용은 절대 불가능한데요. 어쩔 수 없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신다고요? 그냥 버리는 것보단 아주 쬐끔, 손톱만큼 번거롭긴 하지만 배달음식 용기를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우선 따뜻한 물로 용기를 헹궈주세요. 이건 기본이죠? 주방세제로 닦아서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. 제가 직접 해보니까 수세미에 고추기름과 같은 빨간 양념이 묻어서 이걸 다시 제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또 물로 헹군 용기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루 이틀 두면 얼룩이 지워지기도 해요. 일명 햇빛 설거지인데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밀가루예요. 배달음식 용기를 1차로 따뜻한 물로 헹궈주시고요. 밀가루를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. 배달음식 용기 안에 뜨거운 김이 가득 차니까 뚜껑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. 저처럼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사용할 경우 아주 살짝 식혀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수도꼭지에 뜨거운 물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열심히 흔들기만 했을 뿐인데 빨갛게 남아있던 양념 자국이 거의 사라졌어요. 밀가루 물을 버리고 따뜻한 물로 헹구니까 거의 90% 이상 지워지더라고요. 이 정도 상태라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겠죠? 저는 수세미로 한 번 더 닦았는데요. 양념 자국이 거의 지워져서 수세미로 닦아도 수세미가 더러워지지 않아서 좋았어요. 거창하지 않아도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니까 환경보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더라고요. 밀가루 하나면 이렇게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?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배달음식 용기가 밀가루 하나면 재활용 쓰레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실천까지 멋지게 마무리해 보시길 바랄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